안녕하세요. 요리보고입니다. 오늘은 아삭한 식감으로 식단에 곁들이면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아삭이 오츠를 아주 쉽고 맛있는 밑반찬으로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삭이 고추 11개 정도를 깨끗이 세척해 준비했고요. 물기 닦아서 준비해 주세요. 한입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썰어 주시고요. 끝부분은 농약 성분이 많다고 하니 제거해 주세요. 고추씨는 가볍게 두세 번 털어내 주세요. 양념을 준비할게요. 볼에 된장 2수저, 설탕 2분의 1수저, 간마늘 2분의 1수저, 고춧가루 2분의 1수저 넣어주시고요. 깨는 갈아서 한 수저 듬뿍 넣어주세요. 갈아 넣어주시면 고소함은 물론 시간이 지나며 수분이 생겨 맛이 희석되는 걸 예방해줍니다. 풍미를 더해줄 마요네즈 2분의 1수저, 참기름 한 수저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양념이 뻑뻑하다고 느껴져도 고추와 버무려주면 수분이 나오면서 적당해져서 물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판 된장을 사용했는데요. 재래 된장은 염도에 차이가 있으니 짜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고추 넣어서 골고루 섞이도록 버무려 주세요. 비타민이 풍부한 아삭이 고추와 생 된장으로 만들어 영양 만점 밥도둑 아삭이 고추 된장 무침이 완성되었어요. 맵지 않고 아삭한 식감에 양념까지 고소해서 어른아이 누구나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